20分になりました。네, 제가 다음 주면은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 세 달이 돼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돌아오기 전에 약간 좀 일본 집 정리하고 일본 생활 마무리하는 그런 영상들을 꽤 많이 찍어뒀었는데, 근데 귀국한 지 지금 세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와서 올리자니까 약간 타이밍이 좀 애매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리뷰하는 형식으로 귀국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끝입니다. 침대도 없고 남은 매트리스로 이렇게 되게 기분이 이상하다. 체크인이 하루 전부터 되는구나. 幸せじゃない。 날씨 진짜 완전 무슨 진짜 천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구름이 근데 공항에 진짜 나리타에다가 국제선이라가지고 사람이 진짜 없어요. 너무너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몇개 급하게 산 거예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잠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친구랑 스시를 먹으러 왔는데, 너무 극도의 뭐라 그러지? 극도의 스트레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한 개도 못 먹고, 단 하나도 못 먹고. 人が少なくて余計に悲しいね。저진짜이따엄청많이울었어요。예전이었으면그냥왔다갔다하면되는데오고싶으면이제코로나때문에못오잖아요。그래서지금가면은진짜끝이다라는생각을하니까너무무서웠어요。20분になりました。
이거는 재료카드. 이제 저는 귀국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서약서 비슷한 걸 쓰고 재료카드에 고마움을 드릴게요. 대한항공을 타고 왔는데 사람이 진짜 텅텅 비었었고 제 옆자리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잠깐 기내식 먹으려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조금만 먹고 바로 마스크를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올라와서 근데 먹을 건 다 먹어. 올라와서 먹을 건 다 먹네 진짜. 여기서부터는 영상을 찍으면 안 돼서 잠깐 멈췄다가 부산 직항편이 없어가지고 인천으로 갔는데 또 인천에서 이제 우리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국내선을 못 타고 KTX를 타야 된대. 그래가지고 근데 또 광명역까지 같이 버스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또 이제 부산으로 가는 건데 광명역에 한 7시에 도착했는데 다음 기차가 9시 46분? 그래서 2시간 40분에 이 추운 데서 기다리다가 진짜 무슨 난민인 줄 알았어. これからまた3時間プサンまで行かないといけないでしょ?しかも電車の中、あの、KTX の中で何にも食べれないって飲めないし食べれないし喋ってもダメだって。つら。 일본은 되게 따뜻했는데 서울은 또 극도로 추워가지고 이때가 영하 한 18도였거든요? 너무 추웠어. 경찰들이 다 이렇게 가드를 해주시고 KTX도 마지막 세 칸에서만 이렇게 타야 돼요. 그렇게 또 2시간 반이 지나서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이렇게 팻말 같은 거 들고 있으면 뒤에 따라가야 돼. 자차로 가는 사람 또 버스하고 아니 두리발로 가는 사람 나눠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요. 진짜 아 진짜 너무 아팠어. 너무 아파. 연봉이 진짜 눈알까지 들어오는 줄 알았다니까. 엄마랑 1년 한 3개월, 4개월 만에 만나서 차 타고 갔는데 이때도 가족끼리도 말하지 말라는 거야. 마스크 끼고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엄마랑 딸이랑 한 마디도 못하고 집에 와서 엄마 끓여놓은 김치찌개 먹고 근데 엄마는 저 데려주고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같이 있어도 되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른 집에 가고 저만 여기서 2주 동안 혼자 격리를 했죠. 참 뭔가 일본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가끔씩 보면은 아 진짜 진작 있을 때 좀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가고 했었어야 했는데 첫날 방에 처박혀가지고 영상 편집만 하고 일만 하고 진짜 후회가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일본 앞으로 가실 분이라든지 지금 일본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즐길 수도 없구나. 그래도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심히 즐기는 게 좋겠죠.
진짜 너무 진짜 너무 억울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아쉽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즐길 수 있었는데 막 친구들도 사귀고 할 수 있었는데 참. 네, 아무튼 원래라면은 나리타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도쿄 집에서 출발해서 부산 집까지 오는데 한 6시간이면 오는데 저는 이때 집에서 10시에 나와가지고 새벽 1시 반인가 도착해서 몇 시간 걸린 거지? 진짜 이렇게 힘든 여성인데 태어날 때도 이렇게까지 안 걸렸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직항으로 일본에 갈 수 있길 바랍니다.